제가 요즘 레드립에 꽂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레드립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 거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웨이크메이크 워터벨벳 비건 쿠션 21호. 그 립은 데이지크의 레드우드 컬러 써줬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엄청 센 레드 컬러가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블렌딩해서 바르면 그렇게 빨갛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이 블러셔 조합이 너무 예뻐서 같이 발라줬어요. 뮤티드 블러셔 니어 컬러. 이것도 살짝 레드끼가 도는 컬러라서 아주 잘 어울리네요. 사실 이거 아직 오픈되지 않은 제품이라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 블랙 컬러 발랐거든요. 제가 따로 영상 찍어서 꼭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혀 뭉치지 않고 엄청 가볍게 고정되는 마스카라예요. 컬러도 완전 그런 답답한 블랙이 아니고 시스루 블랙 컬러입니다. 그래서 눈매가 좀 또렷해 보이면서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내추럴한 매력을 살린 마스카라예요. 제가 조만간 겟레디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확실히 좀 풀렸어요. 이렇게만 입어도 별로 그렇게 안 춥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핑크로 맞췄습니다. 나가볼까요? 형이 어디가? 아니 오빠.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나왔는데. 커피 사려고 나왔어. 오빠 내가 웃긴 거 봐. 아니 진짜 겁나 고. 웃긴 거 봐줄게. 아니 이게 바지가 작은 게 아니거든. 근데 반쪽에 터졌어? 터진 게 아니고. 아, 아까 아침에 괜찮아. 바지가 실이 이렇게 실이 늘어난 거야. 또잉? 또잉? 이렇게 해서 또 어디 갈 거냐면 여기 여기 콜드브루 크림 하나라고. 어, 뭐야 지갑 있어? 나 있어. 가져가신대요? 네. 이거 아이스로도 돼요? 코코아예요? 네. 코코아 아이스로 하나 주세요. 이것은 바로 아이스 코코아. 맛있어? 이거 엄청 진해. 아 진짜? 그러면 내가 좋아하겠네. 또 뺏어 먹는다고 혼낼 거지. 맛있다. 오빠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먹어. 딱 한 모금 딱 한 모금. 진짜 조금만 먹어라. 내가 방금 반에 반 모금 먹을게. 와 진짜 조금 먹었다. 정민은 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원래 아까 노랗잖아. 어디가? 일하러 간다. 이게 뭐죠? 이것은 바로 이게 뭔가요? 젓가락 받침대입니다. 왜 젓가락 받침대를 가지고 다니죠? 오늘 뒷짐 먹었는데 받았어요. 우와 미니언 에디션. 많이 주문해 먹으세요. 뒷짐 홍보대사였습니다. 이상. 브이로그인데. 우리 진짜 안 닮아 보이지 않아? 그 심지어 너 지금 스타일이 되게 핫해. 나는 거의 그냥 프리스 입고 행사 갔다 와서 그래. 원래는 페인이지만. 어디 갔다 오셨죠? 행사? 오늘 행사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요? 오늘 토즈랑 샤넬이. 근데 이렇게 큰 거를 좀 들고 오셨어요? 네. 어머 어머 어머. 얘는 뭐가 들었죠? 아. 비밀인데요. 가방이 있어요. 토즈 가방. 우와. 그치? 여기 사진도 찍었어요. 그래서 이 기계 그래서 즉석으로 나오는 거라서 이제 팬미덕 하면은 이런 거. 그래 그래. 같이 팬분들이랑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팬미덕 기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사진을 이런 걸 남기면 좋잖아요. 핸드폰 사진도 좋지만은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제가 브랜드에 요청을 드려봤습니다. 그 브랜드가 바로 오앤이르. 오앤이르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평냉 타임. 도전 도전. 평타. 날 잡겨. 정말 정말. 맛있어? 약간 사골국 시원한 느낌. 어 맞아 살짝. 맞다 그 맛. 아 그런 느낌이야. 현정이 이거 먹어볼래요? 아 도전. 아니면 국물 맛. 골라 국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그 느낌 아니에요. 그 이상한 데서 저기 했네. 괜찮죠? 그 걸레 국물 정도 아니에요. 간만에 날씨가 낡은 오늘이네.
오늘 식물 근황. 진짜 신기한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여기에도 새싹이 나뭇잎이에요, 이게. 얘가 여기 이렇게 딱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피옹 하고 나왔어. 식물 키우는 거가 약간 좀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엄청 뿌듯하네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꼭 드세요. 어머나. 물 보여주다 흘렸어. 진짜 웃기다. 아, 제가 원래 아침에 운동 갈 때 물만 먹고 갔는데 어제 러닝머신 뛰는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 갔다 와가지고 밥 먹는데 오늘 그냥 사과 반 개라도 먹고 가려고. 제가 아침 운동을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되게 부지런하게 살고 싶은데 체력이 안 따라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더 하루에 많은 거를 하고 싶은데 정신을 몸이 못 따라와주는 느낌? 아, 일단 체력부터 기르고 봐야겠다 해서 아침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사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생각했습니다. 엄청 쳐다봐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아까 어떤 아주머니가 너무 유심히 쳐다보고 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보여도. 날씨가 너무 좋구만. 어, 근데 좀 춥네 오늘. 유산소랑 근력까지 끝내고 요거 사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단백질 음료가 편의점에서 사먹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다른 건 조금 느끼한데 이건 살짝 그래도 후루후룩 마셔버리기 좋은. 일단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계란이랑 모양미 버섯이랑 양파랑 좀 구워서 먹을게요. 야채를 먹고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좀 덜어놓고. 엄마가 시골에서 갖다 준 초란인데 되게 작아요. 그래서 두 개를 먹으려고. 그리고 올리브. 이렇게 보면 양을 되게 적게 먹는 것처럼 보여서 소식가인 줄 아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사실 아침을 아예 안 챙겨 먹던 사람이잖아요. 뭔가 입맛 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먹는 거라서 양이 적어 보이지만 엄청 양이 적은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은 핑크 초록초록이에요. 완전 깔맞춤했어요. 이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 가방? 손바닥만 한데 그래도 은근히 립이랑 쿠션 이런 건 또 들어가요. 바지는 이런 트레이닝 팬츠인데 이거 진짜 제가 엄청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스프란 앤투맨 핫핑크 컬러에다가 이 로고에 귀엽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 패딩 색이랑 딱 맞더라고요. 아,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살짝 더울려나? 하고 조금 걱정 중이긴 한데 그래도 저녁 되면 쌀쌀해지겠죠? 나가 볼게요. 지금 이제 사무실에 잠깐 들려야 돼서 들고 갈 짐이 좀 있습니다. 아침 또 신발까지 깔맞춤을 해서 신었어요. 완전 깔맞춤이야. 지금 친구랑 만나서 신당역에 있는 청춘식당에 와서 닭 한 마리를 먹고 있습니다. 열었네. 아닌가? 열었는데? 여기 이렇게 LP를 고르면은 들어볼 수 있어서 한번 골라봤어요. 지금 근데 하필 내 옷이랑 똑같은 색으로 골랐어. 어? 그러네. 여기 초록색 컬도 있네. 오빠랑 만나서 바로 좋게 왔어요. 잘했어. 매덕스. 매덕스.
되게 맛있다. 국밥이랑 참 매콤한데. 아, 그래? 안녕. 오늘은 제가 미사에 있을 때 PT를 받았었는데 그 PT 횟수가 한번 남아서 이사 오고 나서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가서 운동을 좀 하고 또 제가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또 가는데 35분 정도 걸려서 얼른 나가봐야 해요. 거의 한 달 동안 저를 책임져 주신 쌤인데 이사하면서 못했어요, PT를.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선생님. 제가 이걸 이걸 할 수 있을까?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오늘은 이니스의 트레이닝복으로 입었습니다. 이 로고가 파란색이어서 운동화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깔맞춤. 오늘은 여기서 친구랑 만나서 샐러드 먹으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정말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 먹을 때마다 감탄을 듣지. 진짜?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젤리예요. 제가 다 맛보고 맛있는 걸로만 사온 거예요. 대박. 그리고 이거는 원래 집들이 많이 타서 내가 주려고 했던 건데 뭐야? 제가 직접 만든 그릇이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나와가지고 색깔이 대박. 아니야, 생리댁에 있을 것 같은 그릇처럼 됐거든요. 저도 너무 좋아요, 저. 저는 멕시칸, 그리고 하은이는 연어 아보카도. 뭐 다른 거 먹을 것처럼 했지만 저거를 먹더라고요. 맛있다. 맛있다. 학교 갔다 왔어? 오늘 공기를 졸업식 해가지고. 가서 사진 100만 장 찍고 왔어. 이거 아직 안 했지? 나 이번에 막 학교 더 다니고 또 아직 그 대학생이라니까 이거 풋풋한 느낌이다. 그래도 오늘 날씨 좋아서 다행이다. 아니 며칠간 계속 우중충한 거야 날씨가. 어, 망월천 너무 오랜만에 와요. 여기 여름 오면 진짜 좋은데. 맞아. 어마한테 지금 너무 좋다. 망월천 뷰 여기 너무 좋다.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아는 곳에서 티라미수도 하나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어? 초콜릿도 주네?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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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야! 일로 와. 뭐 했어? 응? 아이고, 미안. 힘든데. 언니, 귀찮으셔서 언니 보고 싶었어요. 아니, 후추가 나만 오니까 이상했나 봐. 물 자꾸 기다리는 것 같은 거야. 언니 기다린 거 있잖아요. 후추야. 어디 보자. 어디 얼굴 좀 보자. 어디 보자. 아, 귀여워. 언니 힐링이 필요해서 왔어. 오늘은 토요일 점심입니다. 날씨가 좀 흐려요. 흐린데 또 따뜻하네. 오늘 8도던데? 8도? 그럼 아 9도네? 두껍게 안 입어도 되겠네. 뭐 입을 건데 오빠? 야비야게 후드를 한번 잠봐. 그 후드는 또 얼마씩이지. 제가 오늘 좀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났더니 얼굴이 완전 부었어 얼굴 오빠. 아주 퉁퉁걸. 오늘 역시 정민이 또 니어. 정또니.
제가 니아 컬러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진짜 백통째 쓰고 있는 멜로우 발랐습니다. 오늘은 줄리아 페페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이 맨투맨이랑 데님 입었는데 제가 이거를 26 사이즈로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살이 좀 빠져서 살짝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벨트를 해줬어요. 이 벨트는 마지셔우드에서 이것도 선물로 보내주신 벨트인데 제가 이거를 갈색으로 한 게 레더 자켓을 브라운 컬러로 입을 거라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레더 자켓을 또 엄청 자주 입고 좋아하잖아요. 살짝 크롭 기장인데 에코 레더 소재예요. 근데 엄청 부드러워. 진짜 가죽처럼. 실제 램스킨이랑 유사한 느낌. 진짜 부드럽고 가벼워요, 자켓이. 카라도 과하지 않고 적당히 크롭 기장이어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게 있어요. 스트링. 레더에 스트링 있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왜 웃어? 예쁘다. 부럽다. 예쁘죠? 블랙 레더는 이미 제가 좀 많이 입어서 질렸나 봐요. 가볼까? 여기가 어디냐면 소피텐. 얍. 소피텐입니다. 우리는 팬케이크를 먹으러 왔는데 근데 저 대기는 아니었지? 저기 앉아있는 사람. 아, 그 사람은 밥 먹고 배불러서 나와서 쉬고 있는 거지. 아, 그래? 이게 대기였단 말이지. 대기가 무려 내 팀이. 지금 저희는 대기를 걸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한 20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후 3시인데 팬케이크를 먹어? 우리도 오후 3시인데 팬케이크 먹고 있잖아, 오빠. 팬케이크는 오후에 먹어야지. 15분? 한 2시간? 몇 팀인지 볼까? 고생. 내 생각에 세 팀 됐을 거. 근본. 진짜. 근본 팬케이크. 근데 가게 이름도 근본이네. 약간 원조 팬케이크. 한국말로 하면 원조 팬케이크 아니야? 안 먹을 건데. 근데 우리 내가 이거 먹고 싶다고? 이거도 먹고 싶어. 이거 뭐지? 이거랑 뭐더라? 이거 그거 그때 막 우리 예전에 몇 시 먹었던 거 아니야? 저희 더치 베이비 시키려다가 이거 나오는데 한 25분 걸린다고 해서 그냥 오리지널로 시켰어요. 버터를 바르고 버터를 많이 바르고 예전에 제가 있잖아요. 고민이랑 여기 왔는데 샐러드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먹었거든. 야, 그 정신 차려 보니까 절반이 없어져 있는데 하필 딱 봤더니 정신이 표정이 제가 진짜 완전 정신없어. 나는 엄청 천천히 먹거든. 근데 내 속도를 안 맞추고 다 먹어버리는 거 어땠어요? 다 먹고 정신을 차리고 정민이를 딱 봤는데 나 표정이 엄청 안 좋아졌어. 뭐지? 막 이런 거 내가 내가 팬케이크를 몇 입 먹는 사이에 샐러드가 다 사라졌죠. 팬케이크 너무 맛있어. 내가 맨날 먹을 수 있는 음식 몇 개가 있거든. 오빠 나 내가 맞춰볼까?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랑 매덕스 피자. 맞아. 제육볶음이랑 돈까스? 왜 그렇게 제육볶음이랑 돈까스를 좋아해? 고기잖아. 그래서 오늘 아 맞다 이 뮤지컬 제목 스위니 토드. 스위니 토드. 스위니 토드 아니 스위니 토드가 사람 이름이가. 스위니. 아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아니 진짜 오빠 가로수길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시간상 지금 4시 반이지? 봐봐. 아니 그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거를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그 좋아하고 있는 게 진짜 웃겨.
나는 최적의 경로를 최적의 경로와 최고 효율을 뽑았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좋거든 지금. 아니 구독자 여러분. 아 왜? 아니,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가 가로수길에 있고 여기 잠실에도 있거든요. 저녁 7시에 뮤지컬을 봐야 되니까 정민이가 그러면은 여기 소피텔에 있는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를 가자. 갔어. 응. 좋아. 어? 그 결정을 한 것 때문에 오늘 한 여섯 번 얘기했어. 근데 네. 엄청 많다 물차.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고. 내 생각에 날씨가 우중충하고 이제 또 토요일이니까 다들 롯데월드몰 놀러 왔어. 웨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샐러드. 인상 되게 사납게 나오네. 나오는 게 아니라 사나워. 인상이 사나워. 재밌겠다. 알바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보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겠습니다. 진짜 완전 재밌다. 태어나서 본 뮤지컬 중에 제일 재밌다. 아 진짜? 진짜. 진짜 스위니터도 너무 재밌었어요. 지나오다가 롯데리아를 발견했는데 양념감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냄새가 진짜 냄새 장난 아니야. 맛있어? 응. 완전 맛있네. 진짜 오빠 안녕.